골로새서 1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먼저 화평을 이루기 전에 왜 화평이 필요하겠습니까? 서로 원수가 되어야 화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싸운 다음에 화목을 가져올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안 싸워본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나이 때는 학교 동료들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는 직장에 나가면 직장 동료들하고 싸우고, 또 제일 많이 싸우는 것은 부부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간에도 싸우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회갑위원회 갔는데 거기에 계신 우리 부형님이 저보고, 목사님 저희 부부는 한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속으로 한 번도 사랑 안 했구나. 왜? 관심이 없으니까 안 싸우죠. 관심을 가지면은 자기의 의견을 자꾸 남에게 말을 하고, 아내는 남편을 자기 길로, 남편은 아내를 자기 길로 이끌고 독점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딪히고 싸움이 나게 되는 거예요. 전혀 싸움을 안 했다는 것은 서로 전혀 무관심하게 물에 물탄 것 같이 덤덤하게 살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싸우게 돼요. 싸우고 난 다음에는 또 화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화평케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싸움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싸움은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고 난 다음에 화평하게 되면 더 사랑이 뜨거워지는데, 화평할 줄 모르면은 싸움이 오래 계속되면 큰 상처를 가져오게 되죠. 그 화평하는 기술을 가져야 돼요. 부부간에 싸웠으면 남편이 부인 선물 가져와서, 여보, 이거 뭐 선물 하나 가져왔다. 선물은 무슨 선물? 아유, 왜 이래? 이거 한번 받아. 그러면 삐뚤어졌다가도 받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또 남편이 삐뚤어졌으면 부인이 남편 위해서, 아이고, 오늘 수고하고 얼마나 더웠겠어. 여기는 시원한 냉수 맛있게 만들었으니 마시라. 등이나 쓰다듬어주면, 미쳤나? 이거 왜 야단이야? 그러면서도 속으로 그것이 화해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화해의 동기를 만들어야 돼요. 형제간에 싸워도 서로 화해의 동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말을 걸어서 화해를 만들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이 다 화해를 안 하려고 작정하라고 딱 버티면은 절대 안 되죠. 북한과 대한민국도 서로 화해하고 상부상조하고 살려면은 어느 편이든지 대화를 열어야 됩니다. 물꼬를 터야 돼요. 우리는 우리대로 딱 버티고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딱 버티고 있으면 화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도 보내고 쌀도 보내고 심지어 전기조차 보내겠다고 한 것은 서로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대화와 화해를 통해서 함께 잘 살자, 그러한 제스처인 것입니다. 한편에서라도 그렇게 화해의 제스처를 해야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화해가 되지, 두 분 다 고집부리고 자기가 옳다고만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함께 행복하게 살려면 어느 누구도 한편이 자기를 죽이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화해의 손을 내민다는 것이 힘들지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자존심을 죽이지 않고는 화해의 손을 내밀기가 힘든 것입니다. 내 자존심 딱 버티고 있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 배후에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우주를 다 준비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에덴의 낙원을 예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해롭게 한 적이 전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온 지구를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 에덴 동산을 다 주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와 짝을 지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마귀와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배신했으니 하나님이 입은 상처는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 배신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영이 죽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늑혈을 내고 육신도 저주를 받아 늙고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대 재앙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에덴에서 시큼은 강물을 토해낸 것입니다. 그 3대 재앙이 영혼이 죽는 재앙이고 환경이 저주받은 재앙이고 육체가 병들고 늙어 죽는 3대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시작해서 인류는 대대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3대 재앙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태어난 사람치고 영적으로 안 죽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담의 자손은 다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고 그리고 이 세상은 가시와 은극기가 나는 저주의 땅에서 태어나서 땀을 흘리고 고생하면서 살고 육신이 병들고 늙어서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온 결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멀리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로 삽니다. 사탄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인본주의로 살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사람이 먼저 하나님 화해합시다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화해하자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자존심을 다 버리고 피조물인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그 화해의 손길도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화해인 것입니다. 엄청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었는데 이 엄청난 죄의 대가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갚아주고 화해하자는 거죠. 이런 손해 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우리하고 화해하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멸망받고 지옥으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화해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인간의 배반의 죄를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갚아야 되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을 갚아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담을 누가 흐려줍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죄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청산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흐려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죄를 갚을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두 다 자기 죄값으로 죽지요. 빚을 진 사람이 다른 사람 빚 못 갚아요. 자기 빚도 못 갚는 처지에 누구 빚을 갚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도 못 구하는 처지에 다른 사람 구할 수가 없어요. 좋은 교사는 되고 정치인은 되고 철학자는 되고 뭐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교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남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자기도 못 구하는 처지에 누구를 구합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났었기 때문에 당신이 죄가 없으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긁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빚 안 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빚을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자기 빚이 있으면 다른 사람 빚 못 끌어안지요. 전혀 예수님은 빚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빚진 인류를 대신 끌어안고 그 빚을 갚는데 그 대가가 몸짓고 피 흘려 죽는 대가인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은 우리의 빚을 갚아주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화해하겠다고 제스처를 한 대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으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한 것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셨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싸움하고도 여러분 한번 남편이나 아내에게 여보 내 잘못했어 우리 화해하자 손 내밀 때 자존심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자존심 상해요. 그러나 가정 평화를 위해서 자존심 상해도 꾹 삼키고 화해하자고 손을 내미는 그 편이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화해를 하자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마음의 고통을 이기고 손을 내미는 놀라운 사람인 것입니다. 둘이 다 똑같으면 화해가 안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훌륭한 사람이 있어야 화해가 돼요.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화해는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은 가정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웃 간에서 서로 싸우고 난 다음에 이웃 간에 서로 돌보지도 않냐고 이웃 강아지라도 우리 집에 오면 몽둥이로 후려 패 쫓아버리고 쓰레기 있으면 이웃집에다가 부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끝까지 싸우죠. 그러나 화해를 하고 싶으면 떡볶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씌우세요. 어머니들이 안녕하세요. 이 더위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우리 집에서 떡볶이를 만드는데 너무 맛이 있어서 좀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습니다. 웃는 낯에 침을 못 뱉지 않아요. 그것을 가져오는 사람을 문전박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맛있게 받아 먹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들어가면 입죽거리면서 지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빌고 들어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까지라도 그래도 벌써 화해의 물꼬가 트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만나면 서로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도 되고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십자가를 긁어져야 화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산이 두산이 되었어요. 형제간끼리 싸워가지고서 지금 개망신을 하고 있습니다. 온 신문과 테레비에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 두산이 두산이 돼가지고 형제간에 갈라져서 싸우는데 서로 고발하니까 검찰에 끌려 들어가고 서로 형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든지 한쪽 편에서 큰 마음 묻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상처입지라도 우리 싸우지 말고 화해합시다. 화해하자고 손을 내미는 편이 십자가를 걸머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 걸머지고는 절대로 화해가 안 돼요. 십자가 걸머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화해를 할 수 있지 내가 살아서는 화해가 안 돼요.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어야 화해가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람하고 화해하자고 하는데 죄는 사람이 짓고 배신은 사람이 했는데 화해는 하나님 편에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의 대가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 참 고약한 종자들이에요. 정말 고약한 종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온갖 악을 다 행하고 난 다음 그러고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화해하자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청산해 주고 그러고도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배만하고 반역하고 등을 돌리고 정말로 나중에 여러분 지옥에 가면 지옥의 심판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랑이 강했는데 그 강한 사랑을 배반할수록 미움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심판도 강해집니다.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배반하고 반증하시니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진노도 엄청나게 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하고 화목하자는 때인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좋은 때에 우리 태어났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화목의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에게만 화목의 손을 내밀었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화목의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온 세계 만민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죄를 청산하시고 화목의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믿으면 화목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여 빈부 귀천을 할 것 없이 아무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화목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이 화목의 상징이 뭐냐? 예수님이 보혈인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오면 다 사라지고 화평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나오는 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았는데 사망의 천사가 애굽에 내려와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일 때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안은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심판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심판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보혈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3대 재앙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저주를 받아 고통당하는데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모든 원한이 사라지고 원수된 것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영혼이 살아나지 않아요. 영혼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살아나지요.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장사태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려면 그 사업상에 내린 저주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농사 짓는데 밭에나 덜에 가서 찬송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면 저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해가 되어버린 게 됩니다. 옛날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도 사망에 던져버리고 우리의 생활도 저주에 던져버리고 우리의 육체도 저주에 던져버렸는데 이제는 화해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저주 대신에 축복과 사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은혜 베풀 때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말했는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보혈로서 우리와 화해하고 그 다음 진노 대신에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혈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보혈로 내 영혼을 증하게 하시고 구원해달라고 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저주를 제하시고 낭패와 실망을 제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가정예배에서나 장사태에서나 여러분 농장에서도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서 저주를 제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감사합니다. 보혈을 찬양합니다. 보혈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립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피가 있는 곳에 죄는 물러가고 피가 있는 곳에 마귀도 물러가고 피가 있는 곳에 세상도 물러가고 피가 있는 곳에 질병의 저주도 사라지고 피가 있는 곳에 세상의 가난의 저주도 사라지고 피가 있는 곳에 사망과 음부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이 보혈이 있으면 사망의 세력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면서 피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보혈인 것입니다.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그 언약의 피를 뿌린 것입니다. 그 피가 큰 증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속죄소 위에 은양 맺은 큰 증거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피는 무엇을 증거합니까?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피는 마귀의 정사와 권세가 영원히 해체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피는 율법의 정죄와 의식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피는 인간 행위의 자랑이 영원히 없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피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을 우리가 알고 믿고
찬양을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에 힘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힘해질 때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둥이가 고침을 받았을 때 쇠를 잡아 그 피를 내어서 먼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는 기름을 발랐습니다. 피는 보혈을 말하고 기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기름이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보혈이 없는 데는 성령도 임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도 보혈에 대한 찬송을 많이 하고 보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의식이나 자꾸 설교하고 심판이나 하고 보혈에 대한 설교하지 않고 보혈에 대한 예배와 찬송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도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마다 언제나 청중들이 모여서 가장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럴 때 능력 있게 성령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핵심이 그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자. 만물,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만물입니다. 사람만 아니라 만물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도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되고 우리 육체도 피로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서 저주의 질병이 떠나가고 화평의 축복이 임하시고 땅도 바다도 나무도 풀도 곡식도 모두 다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돼요. 그러니 마귀가 예수의 피를 얼마나 미워하고 두려워합니까? 왜 이 땅이 저주받고 고통스러워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다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우리 사람도 화평되고 몸도 화평하고 우리의 사는 환경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는다. 하나님의 밝은 웃음이 웃어지는 화평을 이루게 된다. 한 가정에도 여러분 자식의 부모와 마음이 상해하면 온 가정이 지옥이잖아요. 집에 있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와 틀리면 가정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하고 화평을 하고 함께 밥상에 앉아서 서로 대화할 수 있으면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잖아요.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불화입니다. 불화. 부부간에 싸워본 사람 싸우고 난 다음에 집 밖에 나가서 일이 손에 잡히느냐? 안 잡힙니다. 저도 과거에 많이 싸워봤는데 싸우고 탁 박차고 큰소리하고 나와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집중이 안 돼요. 일이 성경도 눈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도 잘 증거할 수 없어요. 목사 사모가 제일 고집이 세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목사는 별 도리 없이 수요일 날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주일 날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화목하지 않고는 성령이 오지 아니하심으로 먼저 회개를 하거든. 그러니 초년 때부터 늘 자꾸 목사님이 부인에게 회개를 하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싸워봐라. 수요일 날까지만 기다리라. 까짓것. 주일 날까지만 기다리라. 이래가 목사 부인들이 제일 고집이 세다고. 왜? 목사들이 쉽게 회개를 하니까. 다는 안 그렇지만 그런 경향이 많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먼저 늘 회개를 했으니까. 안 하면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증언하려고 하면 기도가 해야 되겠고 성령이 와야 되는데 화해가 안 되고 불화가 되어 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가와 만선석이라고. 그러므로 불화는 모든 고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불화되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면 영혼도 절망이고 육체도 절망이고 땅도 절망이고 삶도 절망이고. 왜? 하나님은 삶의 원천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불화하면 좋은 것이 없잖아요. 오늘 세상이 이렇게
가난하고 저주가 들끓고 병들고 물고 찢고 싸우고 테러리즘 전쟁과 전쟁 소문이 끝이 없고 고통과 몸부림이 꽉 들어찬 이유는 하나님과 불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고 난 다음 이 땅에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가장 지름길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서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아바 아버지라고 마음 편하게 부를 수 있으면 내 영혼이 편안하고 내 육체가 편안하고 내 가정이 편안하고 내 삶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편안한 곳에서 축복이 임하지요. 불화하고 요란한 곳에 축복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뤄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이 왜 보혈로 화목하나? 하늘에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있나요?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한 게 막이내놓고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과 화목한 보혈로 화목한다. 그 뜻은 여러 가지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예수가 오실 것을 믿고 짐승으로 잡아서 피로서 하나님과 언약하고 죽은 사람들은 다 소위 하나님이 말하는 낙원에 있었어요.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고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아브라함의 품이나 낙원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고백한 강도에게 너희는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했는 것입니다. 낙원 하늘인 것입니다. 낙원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짐승의 피로서 언약 맺은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님 피로서 완전히 구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낙원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죄인들은 마지막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모세 참여하기 위해서 음부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낙원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그 보혈을 가지고 낙원에 드는 내려갔어. 자, 너희들이 오래오래 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니 이게 내가 다 이루었다. 피를 의지해서 이제 너와 완전히 화목하게 되었다. 짐승의 피로 언약 맺은 너희들 이제는 나의 피로서 다 화목되었으니 천국으로 가자. 그래서 낙원 하늘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 하늘에 그 사람들은 낙원 하늘에 있던 사람들인데 다 화목했죠.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낙원 하늘에 있던 것들이나 모두 다 예수님의 보혈로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여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 하루 종일 보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를 때도 보혈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주장할 때도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위대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자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보혈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와 하나님과 만물과 화평만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면 화평을 가져옵니다. 부부간의 나라도 서로 불화하면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화목을 갖다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하면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화평을 갖다 주시옵소서.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불화할 때도 예수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막힌 담을 흐르시고 화평을 갖다 주십시오. 왜?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은 꼭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피가 없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보혈로 화평해달라면 성령이 그 피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과도 화평되지요. 또 우리가 장사터에 장사할 때도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나와 화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화평이 되어야 사업이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이 농토가 나와 화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이 농토가 나와 화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궁합이 맞으면 사람이 자기 장사터에도 궁합이 맞아야 되고 농사도 궁합이 맞아야 잘 되지 않습니까? 틀리면 안 되지 않아요. 예컨대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1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사람들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은 모든 것이 악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있는데 빛이 없으면 뭡니까? 어두움이죠. 어두움이 있으면 빛이 없고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없습니다. 빛은 하나님이고 어두움은 마귀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와 있습니까? 마귀 와 있죠. 마귀는 바로 어두움이요 죄요 악입니다. 아니 나는 뭐 특별히 나쁜 짓 안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빛 속에 있느냐 어두움에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빛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의롭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지 않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빛난 악으로 보는 것입니다. 외모로 볼 때는 번쩍번쩍 빛난 같지요. 사람들 보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악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행한 모든 윤리와 도덕적이고 선한 행위라는 것 자체도 빛난 악덕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여 의롭고 선하게 되는 것이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행한 인간의 행위는 다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없이 내가 선한 행위로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빛난 악덕입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한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악으로 취급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이니까 악한 행실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 믿고 살아온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도 악한 생각, 하나님 없이 말한 것도 악한 말, 하나님 없이 행한 행실도 다 악한 행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의와 선과 거룩함과 진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는 모두 다 악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 앞에 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멀리 떠날 수밖에 없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가 아버지 밑에 있기 싫으니까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서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하늘나라와 세상나라는 먼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늘나라가 임하여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이 세상은 세상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두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는 마음으로 하늘나라 안에서 살고 있고 육체로는 세상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늘나라와 세상나라는 가까우면서도 영원히 멀고 멀면서도 같이 한 것은 빛과 어두움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제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빛과 어두움의 사이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빛이 있을 때 어두움은 한없이 멀리 있지요. 빛이 없어지면 순식간에 어두움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빛과 어두움에는 거리를 말할 수가 없지 않아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순식간에 어두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면 순식간에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님이 떠나가면 순식간에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리는 인간적인 척도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멀리 멀리 떠나 있어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 하나님의 일을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반대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어도 뭐 하나님이 그렇게 가오하게 하겠는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실존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그냥 친구도 아니요.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원수예요. 원수는 너 죽기 아니면 내 죽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지 않는 삶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험하고 가혹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원수가 되었어. 그 원수가 된 사람이 뭐 어렵다고 하나님 날 도와주시오. 원수가 도와달라는데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아주 무서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육체가 죽으면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22절요.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원수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오셔서 육체가 죽음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화목케 하시다. 보혈의 능력으로 화목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변화가 오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그냥 살아났습니까? 에스겔아, 생기로 명하여 이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라. 그래, 에스겔이 생기야 사망에서 불어서 뼛속에 들어가니까 뼈가 그냥 다 모여서 사람의 형상이 되고 그 위에 힘줄이 돋고 살이 덮이고 일어났는데 큰 군대가 되었더라. 메마른 뼈를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생기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생기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오면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빛이 있으라! 성령이 어두움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궁창이 생겨나라! 무질서를 성령이 질서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변화시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는 것을 그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듯이 새롭게 변화시키지요. 남편을 다시 지나가 놨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식간에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날 내 힘과 능으로는 안 됩니다. 맞아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위대한 점은 기독교 신앙은 아무리 윤리와 도덕으로 훈련받아도 안 되는 것,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착해지고 고운 말, 깨끗한 말 쓰게 되고 올바로 살게 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변화는 성령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옥을 많이 지어도 사람 변하지 못해요. 아무리 법을 엄하게 해서 심판을 해도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왜 마음이 변하지 않냐?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내가 변화시켜요? 그러나 그 마음을 예수님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가 변화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과 화평하면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불러내리신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역사이기. 큰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여러분과 나에게 오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든다. 세상과 등을 돌리게 만든다. 세상으로 따라가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고 우리에게 결점, 성격적인 결점을 제하시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책망 것은 꾸중을 들을 만한 일, 마귀가 참수하고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을 만한 행동을 하는 이러한 것을 다 없애주시고 그 앞에 올바르게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도 성령이 우리 삶 속에 흠이 많지 않아요. 성이 급한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술 잘 먹는 사람, 뭐 또 방탕하는 사람, 그런 흠적인 것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는 마귀의 참소를 받을 만한 삶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의 삶이란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감이 깊은 것입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삶이 어디서 왔어, 왜 삶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혼돈하고 허감은 마귀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은 창세기처럼 어둠 대신에 빛이, 무질서 대신에 질서, 죽음 대신에 생명, 추 대신에 미, 가난 대신에 부유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자 소관을 많이 말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팔자가 있는지 몰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세상 사주, 그렇지 않으면 손금, 관상 따라 안 갑니다. 우리는 예수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큰 변화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그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 있고 총명해도 그것이 우리를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해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